정부가 사과와 배수율을 분산하기 위해 국내 수입과일 유통량을 늘리며 지난 3월 파인애플과 망고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6일 관세청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파인애플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44.7% 증가한 8,686톤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파인애플 수입액도 867만 8천 달러로 역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달 망고 수입량과 수입액도 각각 6,264톤, 2,474만 2천 달러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바나나와 오렌지 수입도 대폭 늘었는데요. 지난달 바나나 수입량은 3만 8,404톤으로 2019년 5월 이후 가장 많았으며 수입액 규모도 3,813만 4천 달러로 2018년 6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지난달 오렌지 수입량과 수입액도 각각 3만 8,028톤과 8,388만 8천 달러로 2021년 3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수입 과일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금사과, 금배로 불릴 정도로 비싼 사과와 배의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정부가 수입 과일을 국내로 많이 반입해 3, 4월 집중 공급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